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비례대표 조배수원입니다. 저는 오늘 좀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외적으로 행사되어야 될 특권과 그리고 탄핵이 난무하는 현실이 정상적인 국회의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죄를 지으면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당연하죠. 그것이 정의롭습니다. 죄를 짓고도 처벌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역으로 일반인이라면 무혐의 종결 처분된 사건을 대통령 배우자라고 해서, 그리고 또 국민 여론이 좋지 않다고 해서 수사와 기소를 해야 된다고 몰아친다는 것, 저는 그것 또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반대합니다. 이 법은 심각한 위헌적 요소가 많습니다. 법을 만들려면 제대로 검토하고 만들어 주십시오. 민주당에도 법률 전문가가 있지 않습니까? 자, 첫째, 특검 제도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해서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못했거나 수사의 공정성이나 객관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정해서 예외적으로 보충적으로 도입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본 법안의 수사 대상 중에 들어보세요. 첫째로 적시된 이 도이치모터스 3부 토건의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은 현재 수사 재판 중입니다. 그중에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미 2013년 경찰청에서 종결되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4월에 민주당 전 의원이 고발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고강도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성윤 중앙지검장에 이어서 이정수 중앙지검장 등 대표적인 친문 검사들이 수사지휘했습니다. 3년 8개월 동안 50여 곳에 대해서 6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관련자 150명을 반복 소환하는 등 소위 먼지털이 수사를 했음에도 증거가 안 나와서 기소에 실패한 사건이었습니다. 왜 그때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무혐의를 해야 하는데 무혐의 종결 처분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대선을 앞두고 정략적으로 활용하려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수사 대상인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은 어느 회사인지 특정도 안 됐습니다. 사실상 모든 혐의를 무한정 수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형사처벌을 전제가 되는 규정은 법 규정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헌법상 법률의 명확성 비례 원칙에 위반됩니다. 그 밖에도 코바나 컨텐츠나 여러 적시한 그런 사건들은 이미 검찰과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고, 진행 중인 사건을 중지하고 새로 특검해서 이것을 진행한다고 하는 것은 이중수사, 과잉수사입니다. 국력의 낭비이고 인권의 침해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건은 구체적인 증거도 없고 설만 난무합니다. 이것은 특검의 취지에 맞지 않는 온갖 의혹을 끌어내리고 상대방을 죽이기 정쟁용입니다. 다음으로 특검 후보 추천 문제가 있습니다. 특검 제도는 행정부 권한인 소추 권한을 국회의사에 따라서 행정부가 아닌 특검에 부여하는 예외적 제도입니다.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이 특검으로 임명될 수 있는 절차가 보장되어야 하고,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법안은 특검 후보 추천권을 민주당과 비교섭 단체에만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천된 후보자 2인 중에 한 사람을 3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연장자가 자동으로 임명되어서 대통령 임명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 임명권을 침해하는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되고, 교섭단체가 아닌 비교섭단체에 후보 추천권을 주는 것은 그 선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특검을 추천할 민주당과 그리고 조국혁신당은 이 특검법 수사 대상을 고발한 고발 당사자입니다. 어떻게 고발 당사자가 자기를 수사할, 이 사건을 수사할 수사 기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발인이 사실상 수사기관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법 시스템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위헌적인 요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법안을 통과할 경우에 역사의 심판은 칼이 되어서 돌아올 것입니다. 안 부럽습니다.
이 안을 부결시켜.